1%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상황도 좀 비슷합니까?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바로 이렇게 아 매수가 소비가 늦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해하고 여유도 있지만 한강권하고 서쪽에 이해하는 이상 것쯤은 항공사 호텔이 그 생존, 그 유지를 위해서 파격 할인하지 않습니까? 예. 그 파격 할인에 대한 그 영향하고 그 특히 그 주목적이 제주 같은 소장의 뭐 내부 주변 골목 장소는 무관하게 보입니다. 예예. 그렇기 때문이다. 실제로 예. 아 그렇군요. 어 일부 관광지에서는 문을 열어놓으면 계속 손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휴업을 하거나 직원들을 쓰다가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아서 당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 그것도 걱정이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. 있을 수 있어요. 예. 가동을 이제 반만 가동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가동하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몰리면.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사건 몇 번 있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한 걱정입니다. 걱정은 아니다. 그렇죠. 상당한 걱정입니다. 예. 일반 시민분들은 또 이런 고민합니다. 사람들이 예. 많이 몰리면 방역이 예. 괜찮냐? 예예. 방역. 예. 그런 좀 상인분들의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 맞습니다. 근데 그 부담이 있는데 예. 우리 저 그것 한 번에 얘기하면은 일단 그 소비자분들이 저희 사회공동체가 이미 많이 성숙해 있다고 보면 된다는 이런 아픔과 이유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개별 손세정이라든지 말과 달리 예. 환경이 아주 기초장비 정도는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구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혹시 방역 관련된 지원도 있을까요? 네,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정부 많이 했는데 직접 지원은 없고요. 네. 지자체에서 소정제 같은 거 일단 예.
그렇습니다. 저희가 놀러 가는 거라서 녹을 돕기 위해 설악인 그렇지만 생각하니까 놀러가서 좋은 건 많이 생겼네. 근데 뭐